안녕하십니까. 저와 함께 이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이걸 같이 공부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그럼 이 종류가 다양한데, 이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이 시험 과목에서 어떻게 다른가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는 일반적으로 유지관리, 뭐, 감리, 설계 이런 쪽에서 주로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기공사나 전기공사 산업에서는 말 그대로 전기공사, 공사를 가서 관리하는 데 많이 쓰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기사와 기사, 이 차이는 자기 자격요건, 산업체 경력이랄지 이거에 따라서 이 일정 자격을 갖추면 기사 자격을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과목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총 5개 과목을 하는데, 전력, 기기, 설비, 이세개 과목은 어느 과목이나 다 동일하게 다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차이점은 회로 쪽, 전기기사가 산업기사의 차이점은 회로와 제어를 기사 쪽은 다 보고, 산업기사는 회로에 집중하고 제어의 한 절반 분야만, 한 30%, 40% 정도만 제어를 조금 보고 회로 쪽을 좀더 집중적으로 많이 보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이 공사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를 보면은 기사 문제에 비해서 산업기사 문제가 조금 더좀 뭐랄까 좀 간단하달까 좀 그런 약간 좀 쉬운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차이가 나는 거는 이 전기기사하고 공사기사 차이는 이 과목이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자기학이 들어가는 전기자기학 이론이죠. 전력이나 기기에 들어가는 이론적인 전기자기학을 배우는 게이 전기기사 쪽이고. 사실 공사 쪽은 사실 이게 이 이론 대신에 응용과 재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쪽은 이 전기자결 시험 보는 대신에 응용과 재료. 그 중에서 전기공사 기사는 응용과 재료를 반반씩 나눠 보는데, 전기공사 산업기사는 100% 응용, 재료를 다루질 않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희망하는 파트, 나는 공사기사를 희망한다, 나는 뭐 일반적인 전기기사를 희망한다. 그 희망하는 파트, 그리고 자기 그 응시 자격 요건에 따라서 나는 산업기사를 할 거냐, 기사를 할 거냐, 이거는 이제 알아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뭐 장기 계획을 세우는 분은 어떤 분은 이제 공사기사를 먼저 따고 그 다음에 기사를 도전하겠다. 뭐 그것도 틀린 접근은 아닙니다. 근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래서 나는 집중적으로 처음부터 이걸 하겠다 뭐 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뭐 안전하게 산업기사를 먼저 따고 그 다음에 2단계로 기사를 따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 뭐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전략. 뭐 이게 핵심이겠죠? 자, 총 5과목을 보고 각 과목당 평균 60점 이상. 근데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가 되면은 뭐 아무리 다른 평균 뭐 80점을 맞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과락 40점이 하나 존재하고 전체적으로 평균 60점을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총 100문제이기 때문에 한 과목당 20문제입니다. 그래서 20문제, 100문제당 150분, 한 문제당 1분 30초를 주는 거죠. 100문제 150분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00문제에 한 문제 1분씩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복습도 하고, 그다음에 뭐좀 어려웠던 거 다시 돌아가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한 문제 1분 이상씩 시간을 끌면은 사실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접근하는 방법은 우리가 자격증을 따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로 뭐 논문을 따고 뭐 학위를 따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는 평균 60점을 넘기는 게 목표입니다. 과락 40점을 통과해서 평균 60점. 그래서 그다음에 문제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20문제, 각 파트별로 20문제인데 그중에 12문제 정도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가끔 어려운 문제가 조금 나옵니다. 그다음에 뭐 나머지 한 중간 문제. 그래서 우리는 핵심적으로요, 기본 문제만 다 풀면 60점이 됩니다. 그래서 전략을, 나는 기본 문제는 다 맞아야겠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좀 찍기로 해서 좀몇 개, 한반 정도 맞으면 되겠다. 사실 어려운 문제도 뭐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거 조금 해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1차 목표는, 우리가 시험을 볼때 나는 기본 문제는 100%다 맞고 넘어가겠다. 자, 그러려면 기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본 문제는 주로 용어, 다양한 용어가 나옵니다. 이 전기 안에서. 그 다음에 아주 핵심적인 그 공식이 있어요. 아주 꼭 외워야 하는 거. 그러니까 기본 용어와 핵심적인 무조건 암기를 하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아 이걸 이해를 해야 어떻게 되는 거냐. 물론 이해를 하고 하면 굉장히 좋죠. 근데 이해를 하려면은 굉장히 광범위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신 있는 분들은 사실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면 훨씬 낫습니다. 근데 최소 미니멈으로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자 용어하고 핵심적인 공식 이거를 일단 무조건 외우자. 뭐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외우자. 외워가지고 그냥 응용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용어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만 암기를 해서 그다음에 뭐 암기만 한다면 이건 바로 문제를 못 풉니다. 그래서 암기를 해가지고 기출 문제에다 쭉 적용을 해보면 이게 완성이 됩니다. 아 이런 문제는 이거,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그래서 물어보는 문제 형태를 보고 바로 답을 유도하는 거. 그래서 용어하고 핵심 파트를 암기를 해서 기출 문제를 풀어감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 문제를 우리가 다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맞으면 일단 60점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좀 더 맞아서 안심적으로 한 70점 정도 맞아서 안전하게 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뭐 시간이 되면 한 최근 5년간 2015년도 19년도 문제까지를 한번 쭉 풀어보셔야 합니다. 이건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사실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많이 풀어볼수록 합니다. 저희 이제 강의에서는 최근 3개년, 19년, 18년, 17년만 저희가 커버를 하는데 시간당 네, 나머지 문제는 뭐 본인들이 다 해답이 있기 때문에 같이 쭉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순서는 우리가 전력, 기기, 그 다음에 설비 이게 세 개가 있는데 제일 먼저 전기자기하고 회로를 먼저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래야만이 전력과 기기 쪽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면 사실 전력 쪽에서 많이 시간을 우리가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뭐 왜 이렇게 되지? 여기에 다 설명이 많이 되어 있어요. 특히 L, 뭐 어떻게 뭐 마음에 특히 전기, 자계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기기는 어떻게 보면은 저 기기도 뭐 전기 자계하고 많이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회로. 회로에 대해서 쭉 알아야만이 뭐 이렇게 좀 풀어 나갑니다. 그래서 전기 자계와 회로를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전력, 기기.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아, 이제 제어. 기사 쪽은 제어 쪽도 마지막 하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비 쪽 암기 이런 순서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전기자기가 굉장히 어렵다. 나는 이건 포기하겠다는 사람도 많이 나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용어, 핵심 파트, 암기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기기도 거의 암기입니다. 뭐 이해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암기. 전기자기도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기를 해서 기본적인 식만 되면 이것도 어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평균 내가 50점을 받고 했다. 그래서 조금 더 욕심을 내면 60점. 나는 전기자계에 자신 있다 그러면 한 70점까지 그래서 최소한 50점은 맞겠다 어떻게 하느냐 기본 공식 설명 간단한 계산입니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 외워서 이거 전기자계도 외운다 회로 회로는 조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야만 바로 응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 다음에 바로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하고 전력과 기기는 우리가 필기일보 그다음에 또 실기시험까지 봐야죠 실기시험은 전력과 기기만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전력과 기기 그래서 미리 필기시험 할 때 전력과 기기를 조금 더 많이 알아두면 실기할 때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제 권장하는 게 전기자기는 어렵다고 그러니까 한 50점 정도 최소 맞고 전력과 기기는 한 70점 정도 맞자. 그래야 이게 바로 실기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런 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이건 요령입니다. 문제를 푸는 요령인데 우리가 문제가 딱 나오면 원리 원칙대로 다 해서 하면은 그거 안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100문제 150분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1분 내에 풀어야 합니다. 1분 내에 안 풀릴 것 같다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다음 시 접고 다음 문제로 가야 합니다. 그다음 다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를 쭉 보면은 자 이게 이런 경우입니다. 이게 반파 정류, 전파 정류는 이렇게 되는데 반파 정류 경우 이걸 아까 좀 응용을 했어요. 했을 경우 이게 평균값은 얼마가 되는가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공식으로 안 거는 자 정연파일 때 반파일 때 뭐 구연파일 때 반파니까 파이분의 VM입니다. 파이분의 VM, VM은 100V죠. 파이 3.14, 100을 3.14로 나누면 약 한 30점 얼마 나옵니다. 그냥 대략 계산해서 100 나누기 3.14 그러면 약 아마 30 이렇게 나갑니다. 이 정도 나옵니다. 아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적겠구나 라고 이제 딱 보는 순간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원래는 이렇게 계산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산하지 말고 쭉 보니까 어? 떨어져. 이것도 떨어져. 이것도 아, 37? 이거 아마 이거보다 클 겁니다. 아니야. 그럼 계산할 거 없이 그냥 이게 답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요령으로 접근하면 어, 대충 이거 해 보니까 어, 바다 아니야. 아, 이거겠다. 20초 정도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느 세월에 이 계산 못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진짜 전기 자기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계산해서 금방 할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문제를 보고 이게 출제 위원도 이걸 압니다. 이렇게 계산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거 쓸데없는 거를 줬어요. 근데 조금만 이거 아는 사람은 이 값을 아는 사람 아, 이 정도 레인지구나 하니까 금방 다다닥 떨고 이걸 갑니다. 바로 이게 출제 위원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 또 다른 문제. 자, 뭐 복도체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송 할 때는 인덕턴스는 무조건 나쁘고 컨덕턴스는 그래도 조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건 뭔지 모르겠지만 아, 인덕턴스는 감소하고 이거는 증가한다가 뭔지 모르는 이게 답일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맞다 싶습니다. 그래서 딱 문제를 쭉 보니까 아, 문제 보고 이렇게 보니까 뭐 둘 중에 하나구나. 이게 어느 게 증가하고 뭐 그런 거. 이것도 이제 하나 열고 그다음에 딱 닫았을 때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우리 기사 시험에서는 이거 내가 이렇게 되건 이렇게 해서 병렬로 카페시터가 다 똑같습니다. 야,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뭔지 모르지만 처음에 제로에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 또 다른 경우는 먼저 1에서부터 시작했다가 뭐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하는 사람은 이거는 자, 요 경우는 뭐냐면은 1-2의 마이너스 타워분의 t 그리고 이거는 2의 마이너스 타워분의 t 아 거꾸로 해야겠네요. 이거는 1 마이너스 아 2의 0승은 1이죠. 그래서 1 마이너스 이런 게 0에서부터 7로 올라가는 거. 이거는 2의 마이너스 타오분의 t. 일단 0을 넣어봐요. 2의 0승은 1. 그 다음에 저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여기 딱 답을 보니까 아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아 이것 중에 하나구나. 앞에는 무조건 이가 붙으니까 볼 필요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이 플러스가 되면 이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근데 커지는 게 아니고 아니면 마이너스입니다. 자,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거죠. 웬만큼 아는 사람들은 항상 이게 마이너스 붙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어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어 플러스 마이너스 아 무조건 이거네 그래서 답을 바로 찍습니다. 그렇게 가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이게 만나 보려면 이제 타워는 R분의 L이죠. R분의 L. 이게는 R분의 50분의 10. 그러니까 5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타워, 여기 어떻게 됩니까? 50분의 1분의 T. 이게, 그래서, 아, 5분의 1. 그래서 5T. 2의 마이너스 5T. 맞죠? 그 다음에 이게 왜 앞에 2냐? 일단 거기까지는 맞춰놨고, 앞에 이거 왜 2냐?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쭉 하면은, 처음에 딱 하면은 전류가 천천히 흐르다가 나중에 L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100V 55Ω이니까 I는 55분의 100. 이거는 2A. 그래서 앞에가 2가 나오고 1-1의 마이너스 5T.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렇게 일일이 계산해도 돼요.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딱 문제를 보고 아 보니까 아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둘 중에 하나구나. 통상적으로 여기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바로 이런 게 요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리를 알면 답이 보인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쓰는 교재는 사실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19년인데 얘가 2020년도 걸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현재는 그 기출 문제가 좀 달라지고 좀 일부 보강되는 걸로 해서 그래서 현재 동일 출판사 교재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전체적인 강의는 저희가 30일 완성을 과정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30일 과정에서 약 1일 4강씩, 1강은 보통 30분 기준으로 해서 뭐 25분, 30분 그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4강씩 해서 뭐 4, 3, 12, 120강 정도 되죠. 그래서 115강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사실 기출문제, 3개년 기출문제를 한번 다 풀어보고 그다음에 기본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본 용어하고 핵심이 되는 것만 해서 강의 수를 줄였으면 뭐 다른 뭐 데서는 막 300강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는 거인데 저희는 뭐 저는 뭐 아주 핵심되는 거꼭 시험 문제 나오는 핵심되는 것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기출 문제 그래서 100점을 다 맞겠다는 게 아니고 합격점 60점을 목표로 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뭔가 그럼 뭐 일부 여기서 커버가 안 되는 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건 과감히 좀 포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한달 내에 목표로 해서 마무리 과정에서 한번 다시 한번 이걸 한번 해서 할수 있을 정도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4강 그러면 2시간이죠. 맥시멈이야 2시간. 2시간 동안 이걸 4강을 듣고 그 다음에 본인이 나머지 기출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막 해보고 그리고 쭉 하는 거죠. 그냥 뒤로 가면 또 앞에 것도 와서 복습도 해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4강식으로 해서 한 달에 일단 전체를 커버를 하고 나머지는 계속 본인이 추가로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뭐 하면은 뭐 최소 한 달에 일단 한 번은 전부를 다 커버할 수 있을 그럴 내용으로 꾸며봤습니다. 열심히 파이팅해서 기사 필기시험 여유 있게 통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